마스터 프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스트 6의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SAT 1 수학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잔소리인데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채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찍어서 집어넣는데 맞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었어야 되나? 이런 거 연구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6의 첫 번째 섹션, 섹션 2죠. 섹션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700페이지, 페이지가 700, 넘버가 아주 좋으네요. 자,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Mr. Yoon arrived at the grocery store, there were 5 packages of hot dog rolls left on the shelf. 자, one package contains 12 rolls. And each of the other contains 8 rolls.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적어보죠. 5 패키지가 있었는데 1 패키지는 몇 개가 들어있다? 12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each of the others는 8 rolls이 들어있다. 8 rolls이 들어있다. 예. 그 다음에 if Miss Yoon bought all 5 packages, how many hot dog rolls did she purchase at the store? 그러니까 다섯 개를 전부 다 사면 핫도그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사는 거죠. 그럼 몇 개를 다 사는 거냐? 자, 여기서 20 나오고 여기서 16이고 이게 8이니까 24죠. 그러면 44 핫도그를 사는 거다. 자, number 1은 44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number 2를 보죠. 자, number 2 보시면 A, B, and C are points on a line in that order. 자, 오더대로 있다. 자, 그려보죠. A, B, C. 자, 이렇게 있는데 A, B가 떨이다. 근데 B, C는 20 more than A, B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가봅시다. 넘버 라인이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다. A를 0로 가자. 그럼 B는 떨일 거다. 자, C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A, B, and C are points on a line that in that order니까 이 순서대로 처음에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다.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B, C is 20 more than A, B. B, C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B, C가 X죠. X라고 하면 여기 안 되니까 요 길이를 X라고 합시다. X는 20 more than AB, 떨이다. 아, 그러면 X가 뭐죠? 50다. 그러면 X가 50이면 C는 어디에 가 있는 거냐? AD에 가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AC equal to, 그럼 AC의 길이는 뭐냐? 뭐죠? AD죠. 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number 3를 보겠습니다. X plus 3 equal to A다. 2x 플러스 6는 뭐냐? 자, 지금 이게 질문인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 x에 대해서 풀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뭐를 한다? times 2를 하시면 2x가 되고 6가 되고 2a가 되죠. 그러니까 솔루션은 뭐다? 2a다. 예, number 3까지는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number 4를 가죠. number 4를 가지면 For which student was the change in scores from test 1 to test 2 the greatest? 자, 지금 요거는 그 그래프를 얼만큼 잘 understand 하느냐 그런 얘긴데요. 그냥 테스트 1에서 테스트 2까지가 change 되는 거니까 A부터 살펴봅시다. 자, A의 테스트 1은 뭐냐? 40이다, 40에서 테스트 2로 가자. 테스트 2는 vertical line에서 찾으셔야 되니까 70죠. 자, 그러면 B를 봅시다. B를 보시면 B는 뭐다? 40에서 어디로 갔다? 60로 갔다.
자, 얘는 얼만큼 체인지한 거죠? 30만큼 체인지한 거고, 얘는 20만큼 체인지한 거고, 지금 제가 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답이 뭐죠? A가 가장 크다.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umber 5를 보시면 What was the average of the scores of the 5 students on test 2? 자, test 2에서 5 student의 average가 뭐냐? 자, average를 찾으셔야죠. 자, A는 뭐다? A는 70다. B는 뭐다? 60다. 그럼 C는 뭐냐? C도 70다. 자, D는 80이다. E는 뭐죠? E60이다. Divide by average니까 5죠. 자, calculate 하시면 5에 이렇게 이렇게 140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120 되고 80 되겠죠. 자, 다시 calculate 하시면 divide by 5에 140에 200다. 자, 그러면 340에 divide by 5인 거죠. 그러면 68이 average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C 보기가 C가 답이다. 자, 저는 칠판을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6를 보시면 넘버 6도 여러분이 보시면 맨 처음에 찾으셔야 되는 게 노트가 있느냐? Figure is not drawn to scale이 없다. 자, 그러면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보죠. On the number line above T, U, V, W, X, Y, and Z are coordinates of the indicated points. Which of the following is closest in value to U plus V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에 zero가 있다. 여기 negative 1이 있는데 u는 1, 2, 3, 여기에 있는 게 u다. 자, 그 다음에 v는 어디 있느냐? v는 그 바로 옆에 있다. 자, 그러면 v를 먼저 찾는 게 더 빠르겠죠? negative half다. 자, 그러면 u는 뭐가 될까요? u는 negative 3 over 4겠다. 자, 그러면 absolute value negative 3 over 4 plus negative half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negative 3 over 4에 2다. 자, calculate 하시면 5 over 4다. 자, 5 over 4가 있는데 which of the following is closest in the value인데 지금 5 over 4로 나와 있는 그거를 represent 하는 게 뭐냐? 자, 요거는 지금 제가 improper fraction으로 썼죠. 그러면 이거를 믹스 넘버로 써봅시다. 1 and 1/4가 되죠. 1 and 1/4가 되려면 여기에 1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게 되는 거죠. 1 바로 옆에 있는 게 뭐냐? y다. 자, 이것도 이렇게 1x1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넘버 7 보시면 What is the value? 자, 이거 문제를 써봐야죠. x equal to half다. What is the value 1 over x plus 1 over x minus 1?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0.5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죠. 요걸 딱 보는 순간 이게 2다 라는 게 떠오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alf를 빼시면 뭐 0.5를 하셔도 되고 자, half 마이너스 1으로 갑시다. 그럼 자, 2 플러스 1 네기티브 half다. 2에 네기티브 2다. 0다. 자, 그러면 number 7은 솔루션이 0다. B다. 끝났습니다.